학교에 이렇게 천진난만한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너무 그 기분이 좋고 좀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애들 잘 안 낳고 그러긴 하는데 아직 이 나라는 애들도 많고 또 밝게 웃고 막 시끄럽게 재잘거리고 그런 모습이 아주 좋았어요. 현지 주민분들이 많이 순박하시고 굉장히 친절하신데 이 구강 관리가 정말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말도 못하게 많아서 이 관리를 해 도움을 주고 싶은데 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많이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요. 지속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환자에 치이고 뭐 이랬다가 여기 다 열정 가득한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다시 열정을 찾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와서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Buổi sáng với buổi trưa trước khi đánh răng trước khi ăn, sau khi ăn và tối là đánh răng không bị son răng. Nó được không? Con thích khám mắt như có cái gì đó, tại vì nó có cái gì đó bịt mắt con lại, con thấy thú vị nhất nên con thích khám mắt nhất. Cảm ơn bác sĩ vì đã kiểm tra sức khỏe và răng miệng của em. Em và Khái hướng dẫn em khá là nhiệt tình và rất là nhẹ nhàng và hòa đồng với tất cả mọi người và em. 제일 고마우신 분들은 그 자원봉사자 통역하시는 분들 진짜 저희랑 이제 같이 계속 아침부터 그 끝날 때까지 같이 있는데 진짜 힘든 내색 없이 통역 하나하나 다 하시고 제가 가지고 계신 수첩을 봤는데 의학용어나 뭐 증상 같은 걸 아는 건 아닌데 그거를 다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그게 막 진짜 빼곡해요. 너무 감동하고 너무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좀 잘 통화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활동은 저한테는 행복하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참여하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효성 그룹 보았고 한국인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전부터 기아 대책이랑 그 고대 안암병원이랑 너무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첫날에 조금 힘들었지만 둘째 날부터는 수월하게 진행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보람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뭐 준비하는 저희도 그렇지만 의료진분들께서 그 많은 주민들이 진찰 받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힘드실 텐데 찡그리거나 힘든 내색 없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아, 느낀 점이요? 느낀 점 너무 많아요. 일단 베트남 분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꼭 이렇게 진료가 끝나고 가시면서 고맙다고 까만이라고 인사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진짜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종종 오는데 저희가 또 놀이공간을 준비해 놨거든요. 너무 즐겁게 거기서 노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주 즐겁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해요. 혜성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 더 도심과 중심 쪽에서 있다가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것이 너무 베트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감사한 것 같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사실 협력하기도 더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그런 지향점들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각오요. 열심히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단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운영진분들의 합이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분 소외되어 있는 느낌 없이 또 함께 어울리고 또 운영진을 함께 이끌어주시는 김원철 팀장님과 또 조민정 과장님, 이희진 대리님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봉사단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와서 봉사를 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함께 같이 협력하고 같이 상생하는 이런 가운데서 더 좋은 것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ôi cũng tham mệt, cũng là nói chung là những người bệnh nhân và cũng nói chung là những người dân ở Xuân Đâm, xã Xuân Đâm này thì tôi xin chân thành cảm ơn đội ngũ y bác sĩ của nước ngoài và trong nước đã tận tình giúp đỡ cho người dân chúng tôi. Tôi thành thật cảm ơn. Cũng xin cảm ơn đoàn bác sĩ từ Hàn Quốc đã về đây đã giúp đỡ và khám cho bà con. Xin trân trọng cảm ơn. Cảm ơn các bác sĩ Hàn Quốc rất là nhiều. Con cảm ơn bác sĩ Hàn Quốc rất nhiều. Con cảm ơn bác sĩ Hàn Quốc rất là nhiều. Con cảm ơn các bác sĩ Hàn Quốc rất là nhiều.